여보세요? 안 돼. 어떻게 좀 해봐. 잠자라 우리 아가 앞길과 우는 아기를 달랠 때는 네모가 특효이다. 어? 보나마나? 보나마나? 네, 보나마나. 어, 선생님. 곶감. 네? 곶감. 요즘 애들 네, 좀. 아, 요즘 애들도 가장 곶감. 전통적인 곶감. 답변. 예, 곶감. 곶감. 예. 저는 그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 떠나서 네. 오늘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그래요? 우는 아기 달랠 때는 예. 비트박스가 특효다. 아, 이게 정말로 좋은 정보입니까? 네, 전 해봤어요. 아, 정말로요? 왜 비트박스가 무슨 뭐 대단한 아. 그 음을 내서가 아니라 예. 애기들이 태어나 처음 듣는 소리라 아! 그럼 제가 한번 울어볼게요. 아... 단점은 비트박스를 끝내는 동시에 또 울어요. 아, 그럼 계속 해야 돼요? 해야 돼, 계속 해야 돼요. 어, 재밌네요. 진짜라니까요. 아, 근데 그럴듯해요. 왜냐면 그럴듯하고.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그래. 잠깐은 멈출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홍록기 씨의 의견 신기했습니까? 아니, 근데 상상하니까 신기해요. 왜냐면 신세대 부부예요. 저랑 네. 황수경 씨랑 부부예요. 애가 울어요. 그러면 황수경 씨가 여보 애 울어요. 그러면 갑자기 화장실에서 붐, 스탑, 붐, 스탑, 붐, 스탑, 붐, 애가 안 울어. 아, 신기는 하잖아요. 네. 자, 호영 씨. 저, 동사무소 저... 있었을 때는 어떤 말이에요? 동사무소가 아니고 구청이요. 아, 구청이죠. 네. 네. 선거관리위원. 네. 저는 홍록기 씨랑 좀 비슷한데요. 네. 비트박스가 아니고 좀 그 애기가 못 보던 동작 같은 뭐 춤추는 거나 좀 웃긴 춤 같은 거 뭐 이런 차인표 성대모사 동작 같은 걸 보면 네. 울음을 끝일 것 같아요. 그게 신기해서. 어.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춤을. 하여튼 큰 동작을 막 하면 어. 공간 이동이 최고다. 공간 이동. 공간 이동. 집어도 이렇게 해서 아니 아 딱 올리면 올라와서. 아 이거 해주면 되게 좀, 아 이거 해주면 싫어하는 애들 없다니까 진짜로. 아,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해봐요 어릴 때를. 막 다 슈퍼맨 해준다고. 슈퍼맨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너무 그걸... 많이 한 경우에 김상혁 씨가 돼요. 저는 아, 진짜로 우는 아기 달랠 때는 네모가 특효이다. 오! 우는 아기를 달랠 때는 말도 안 돼! 진공청소기가 특효이다. 말도 안 돼! 스펀지 시청자가 제보한 놀라운 사건. 아기가 울 때 진공청소기를 돌리면 조용해진다는데 흔히 얼마나 놀랬으면 그럴까? 우는 아기를 달랠 때는 딸랑이 엄마 젖먹이기 모빌 우르륵 까꿍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공청소기가 우는 아기를 달랜다? 대단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이 박사님은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기를 달래는데 가장 네. 좋은 방법은 안아주고 업어주고 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서는 진공청소기 소리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험해봅시다. 실험? 안전한 실험을 위해 추운 베란다에서 진공청소기와 함께 대기 중인 무균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된 아기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실험 시작. 아유. 근데 아니 울기는 못하잖아. 우선 아기들이 울 때까지 기다려봤습니다. 한 명 울면 다 울잖아. 네, 한 명 울면 또 다 울어요, 애들은. 엄마들은 나가고 우는데. 날 새도 안 울겠는데. 안 옵니다. 너무 이뻐요.
기다리고 있어. 그죠? 가만히 놓아두어 봅시다. 아,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20분이 지난 후 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공 청소기 가동. 과연 효과는 어떨까요? 더 크게 운다. 시끄럽겠지만은 거실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가동해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표정이 더 재밌어요. 역시 효과가 없다. 아유 어떡해 아유. 실험한 것이 민망할 정도로 크게 우는 날. 시청자 제보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방법은 아기가 신생아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방법은 별 효과는 없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 우리는 다시 생후 4개월 이하의 아기들과 그 어머니들을 모셨습니다. 의외로 더 점잖죠, 아유. 친구들이? 다시 실험하겠습니다. 유빈님 직업이 뭘까요? 점점. 실험 시작. 저분 전화를 추워서요. 어? 끊겼어. 어? 오, 진짜 그래. 오, 조용해지네. 울음을 그치는가 싶더니 야.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거실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청소기를 가동해봤습니다. 보십시오. 갑자기 동작을 멈춘 부화기. 동작을 멈췄어. 부화기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울던 두 친구예요. 그었어. 이상하네.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 오. 굉장히 이렇게 신기해요. 이렇게 고개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처음 그 소리에 처음엔 놀라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그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애들이 울다가 부신 적 있어요? 울다가? 네. 인터뷰 중 또 우는 아기들. 신나게 울 경우에는 엄마도 속수무책입니다. 자. 그래서 또 가고 기분 좋다. 혹시 아기가 자궁 안에서 들었던 소리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예, 태아가 이제 그 자궁 속에서 이 듣는 소리는요, 예, 양수 속에서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하고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의 기능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는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에는 그 음높이를 나타내는데 음높이마다 이런 독특한 이것이 자궁 속에서 태아가 듣는 외부의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 근방이 볼록하기 때문에 이 옷을 스치는 듯한 이런 불규칙한 잡음 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또 이 걸어다닐 때 옷이 배를 스침으로 인해 가지고 쓱쓱쓱쓱 하는 이런 소리들이 이제 주로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걸을 때 옷 스치는 소리는 어떨까요? 아, 이게 좀 비슷하구나. 배를 쓰다듬을 때는 어떨까요? 시끄럽다. 우리한테는 지금 시끄럽죠? 네. 엄마가 숨 쉴 때 아기는 무엇을 들을까요? 아, 이걸 잘 보세요. 엄마 숨소리입니다. 우와, 똑같다. 자동차 드라이브가 아니구만. 아니, 드라이브를 하고 싶더라고. 아, 이것도 비슷한 그렇다면 진공청소기 소리의 성문은 어떨까요? 와.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특정 주파수 음높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불규칙하게 산발적으로 들리는 스치는 듯한 이런 소리로 인해 가지고 이 두 소리에 서로 유사한 어떤 음색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소리로 TV에 잡음이 있고 세탁기의 소음도 있으며 자동차 엔진 소리도 엄마 뱃속에서 듣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우는 아기를 달랠 때 진공청소기가 특효지만 어머니의 사랑만은 못합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뱃속에서 이렇게 쓰다듬는 소리라든지 엄마의 숨소리가 네. 이렇게 엔진 소리와 비슷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그렇죠. 정보였습니다. 네. 예,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네. 태어난 지 생후 3개월 내지 4개월 네. 정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돌 지나고 이러면요. 요즘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앞에서 청소기 키잖아요. 네. 아주 세상 떠나갈 듯 울어요. 시끄럽다고. 네. 이길라고. 이길라고. 예. 네. 아빠 닮아서 그래. 네, 엄마의 숨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진공 청소기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네. 얘기가 될 텐데 예. 그런 평가를 한번 받아볼까요? 예. 우는 아기를 달랠 때에는 진공 청소기가 특효이다. 빛나라 지식의 태양. 아, 저는 좀 기대되는데요. 우리 모자 쓰신 스펀지 가족분. 자. 하나. 둘. 셋. 아! 넷. 예!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